아, 오늘따라 오류가 심하네요. 아휴, 내가 다 지친다 그래. 자, 그러면은 다르게 또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러면은 3D 쪽에서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탭키 누르고요. SP 누르면은 스피어 나오거든요. 스피어 나오고, 비호창에서 탭키 누르면은 3D 창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Alt키 누르고, 아, 이거는 다 틀리구나. 파일에 가신 다음에 에디트에 가신 다음에 프리퍼런스 있죠? Shift S. Shift키하고 S 누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뷰어 있어요. 뷰어. 뷰어 있고요. 여기 3D 컨트롤 타입 있죠? 3D 컨트롤 타입이 누크, 마야, 후디니, 라이트 웨이브 있는데, 그, 어떤 걸 여기,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버튼이 약간 틀려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디니가 선택되어 있는데, 후디니를 선택하면요, Alt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Alt키하고 마우스 레프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텀블되고요, Alt키하고 마우스 사이즈 조절? 이게 달리라 그러죠? 달리할 수 있고, 그리고 Alt키하고 미들 버튼 누르면 이렇게 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팬 정도 하신 다음에 적당히 보고요. 여기에 탭 눌러서 트랜스폼 지오 노드를 붙이겠습니다. 트랜스폼 지오 노드 붙이고요. 그리고 얘는 3D 환경이니까 X축에 익스프레션을 사인 프레임 T 주고요. 그리고 Y축에 익스프레션을 Y축이 아니죠. Z에 코사인 T 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얘가.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약간 빠르게 움직이니까 사인. 이번에는 그러면은 곱하기 T를 해볼까요? T? 자, 그리고 Z축에도 곱하기 T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10을 줄게요. 그리고 X축에도 아까 곱하기 T 한게 너무 크니까 나누기 1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서히 움직임이 커지죠. 자,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싶으면은 익스프레션 에이트 가서 사인에 나누기 10을 주고요. 아, 한 번에 동시에 움직이는, 한 번에 동시에 에디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도 나누기 10하고 코사인의 타임 밸류 값을 나누기 10 하고요. Y축 같은 경우도 시간에 따라서 점점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애니메이션 커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시 탭키 눌러서 2D 환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전뭐 어떤 게또 있냐면요. 그 매뉴얼을 보시면은 ABS라는 앱솔루트가 가장 처음에 나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익스프레션 한 다음에 지금 사인 값에 제일 앞에 제가 ABS라는 앱솔루트로 붙여볼게요.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ABS 가로 열고 사인 가로 열고 T 나누기 10 가로 닫고 곱하기 1000 가로 닫고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밑에 코사인도 동일하게요. ABS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앱솔루트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프를 보세요. 네가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전부 다 플러스로 치환이 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반복 운동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있는 거를 한 번씩 보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은 조금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